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도리쌤으로 소개된 이석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아영어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96년, 97년 학년도에 경험하였던 미국 유타주 로건시에 있는 애담스 엘리멘터리 스쿨의 K학년의 교육과정 중에서 알파벳 가르치는 부분 을 중심으로 하여 제가 구성하였습니다. 이 알파벳 가르치는 부분은 그네들이 하는 그대로를 가져왔는데요. 일주일에 한 자씩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26주에 걸쳐서 교육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글자를 만들어 가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걸 소개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일단은 알파벳을 가르치는 순서가 우리랑 알파벳의 원래 순서 A, B, C, D, E 순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소리가 이름 글에 발음하기 쉬운 순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P 같으면 순음 이래서 입술 소리가 먼저 나죠. 맘마, 엄마 이런 소리처럼 비프, 비프 이렇게 쉽게 소리 나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제시할 때는 먼저 소문자부터 먼저 하고요. 이걸 익힌 다음에 대문자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소문자를 많이 쓰고 대문자는 문장 시작이나 안 그러면 무슨 지역이나 사람 이름이나 이럴 때 앞에 대문자를 사용하니까요. 네. 먼저 소문자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P를 하나 가르치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카드가 나오죠. 이런 카드. 그 다음에 선생님이 P 글자 이름. 글자 이름은 P. P 소리를 P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철자. 이게 손가락 철자가 통합 교육이, 장애 아동과 함께 하는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사인 랭귀지가 몸 동작을 하나의 몸 동작이 하나의 단어를 나타낸다고 하면 손가락 철자는 한 모양이 하나의 철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소통을 위해서 이 손가락 철자를 함께 병행하여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자 이름은 P, 소리는 P 이러면 비프, 비프, 비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해보니까 무슨 느낌이 오냐면 뭘 알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유아들은 이 문자 인식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비프 하고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오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행동으로 비프, 비프, 비프. 이거하고 소리하고는 같이 가는데, 글자, 문자 인식이 늦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깨우치더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 글자를 만들면서 그림 카드를 사용해서 하고요. 초등은 이렇게 글자로만 이루어진 글자 카드로 글자 공부를 해요. 단어 만들기 공부를 하는 게좀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자석을 붙였는데요. 여기에 제가 드리는 프린트물, 제 블로그 안에, 링크된 블로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만들기 자료요. 이 만들기도 미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림 카드를 만들고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돼 있는 프린트볼은 제가 이 그림 모두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제 블로그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직접 출력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서대로 보면 여기에 모음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음. 이 모음이 들어갈 때마다 여기 하나, 둘, 세개 자음을 배울 때에는 글자가 형성되지 않고 모음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프, 은, 트, 아이까지요. 이렇게 배우면 여기에서 우리가 글자를 벌써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려주면 이 아이들도 이 글자를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이 소리하고 결합을 해서 글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핀 하고 읽는 겁니다. 그 이 문자가 문자를 인식하기 전에는 읽긴 읽는데 글자하고 연결된 읽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아까 선생님이 아니면 아까 엄마가 가르쳐 줬을 때 너 얘기했잖아. 인이라고 핀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거 못 읽어? 이렇게 다그치면 곤란하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지나야 그 다음에 아 이게 이 글에 아이가 들어가서 이에 이거는 아이자야 하고 이 그림에서 단서를 얻어서 이 글자를 익히게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 부분에서 네 번째 수업부터 시작해서는 이걸 계속 소리를 들려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어를 만들면서 소리가 이의 소리고 은 소리니까 더하면 인 이런 소리가 된다는 걸 연결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유아 영어에 대한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다음에 유아 영어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